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없어. 그런 건 세상에 없어. 그래서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얘기를 해줄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지금 너무 바닥인 것 같아서 슬퍼요. 는 진짜 현실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기본기가 부족해서 이거 안 할 거야? 아니요.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너무 어린애 같은 짓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 기말고사 때 영어랑 수학 둘 다 100점 맞는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된 공부 방법 그래. 같은 거를 알고 싶게. 저는 뭘 하고 싶냐면 문법 개념 한번 처음부터까지 싹 다 정리해 주는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충분히 맡아주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조정식으로 결정된 겁니까?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지금 선물같이. 제가 캠벨하고 샤이는 플로 쏘겠습니다. 아하, 보도 파티로 들어오시죠? 보도 파티. 들어오시죠? 이제 좀 웃음을 찾으셨네. 네. 너 이대로 고등학교 갔으면 작살 났겠다 싶거든. 7월 초까지 60점대 한번 만들어보자. 독학에는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없어. 목표에 맞게 완벽해지면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알규. 태도 자체가 틀린 거라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너무 어린애 같은 짓이에요. 더 비참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어떡해. Good afternoon, students. This is your vice principal, Jack Elliott. 두둥. 깜짝아. 안녕하세요. 잘 봤니? 아니에요. 내가 이제 현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험을 한번 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펜 한번 줘볼래? 채점 좀 하게. 33점 나왔어요. 33점 나왔습니다. 33점. 7등급. 감이 잘 안 오지, 7등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을 100명으로 잡으면 네가 89.7등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90등인 거지. 우리가 진단할 때 내가 얘기했던 게 처음에 이제 중하위권 생각했다가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었던 딱 그 정도인 것 같고. 갑자기 승부 근성이 생겼는데. 6월 말 7월 초까지 60점대 한번 만들어보자. 3월 모의고사 실제로 봤을 때는 2등급 점수까지 나올 수 있게. 너는 진짜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너 이대로 고등학교 갔으면 진짜 완전 작살 났겠다 싶거든. 생각보다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요, 한쪽 발이 타고 있다는 느낌일 것 같아.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 네. 안경. 네. 그래. 이제 눈 좀 잘 보여? 네. 자, 지금 주황색으로 밑줄 쳐놓은 모든 문장들을 해석을 쭉 다 해봅니다. 우리는 그녀의 아침을 봤다? 그녀의 아침을 봤다? 전체사 해석이 잘 안 되는구나. 인이 뭐죠? 업무 안에. 인 더 모닝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럼, 근데 우리는 그녀의 아침을 그녀의 아침을 봤다가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방금 인 더 모닝을 아침에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방금 그녀의 아침을 봤다. 아, 우리는 그녀를 아침에 봤다. 그렇지, 그녀를 아침에 봤다. 오케이?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나는
친구에게 적절한 직업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봐, 엉망으로 해석되지. 이게 전형적인 단어를 알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거예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단어였어. 그런데 문장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긴 거냐면 영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틀을 몰라서 그래요. 전치사는 당연히 어려워. 우리말이 없는 언어니까 해보세요. 그래도 어차피 뜻이 끝도 없죠. 진짜 끝도 없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눈으로만 봐도 되고 여섯 개의 전치사만 제대로 외워놔도 충분해. for, by, from, of, in, with, in, the morning. 이거 오늘 9시까지 외워야겠다. 뭐까지가 보더라. I will memorize by 9 PM. I will clean from here. This is for you. 엄마를 위한 거야, 이거. 맛있네. 확실히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더 느는 것 같긴 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응. 준비되셨어? 안녕하세요.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들 다 외워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 해석해보세요. 나도 그것은 너무... 담배는 안 된다고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뭐가 안 되는지를 질문해. Too bad가... 끝. Too bad가 무슨 뜻이야? Bad 몰라? 나쁜? 어. 너 진짜로 몰랐어? Bad를? 그걸 진짜 몰랐던 거야? 이거는 중학교용도 아니고 초등학교용이야. 선배는 지금 상황을 생각해봐. 스트레스 버려.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야. 지금 안 된 건 안 된 거고 지금에 집중. 또 이거 지금 이거 끝나고 난다 내 인생 망했어. 이게 아니고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랑 조금만 다른 꼴이 나오면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틀린 거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은. 응. 오케이? 복습하는 데 시간 얼마나 쓰셨어요? 단어 외우고 하는데? 3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단어 외우는데? 네. 근데 지금 뭔가를 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거든? 하루에 3시간씩? 그럼 잘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알겠어. 네가 근데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겠다. 방금 전에 여기서 발음 어떻게 들렸어? 니? Competition. 그냥 컴페티션이라고 컴페티션으로 들렸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근데 넌 옆에다가 발음을 컴페티션이라고 외워버렸다고, 적어놨다고. 이게 테이션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한, 여기도 지금 이상하거든. 컴플레이트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컴플리트. 컴플리트죠. 컴플리트입니다. 이건 컴플레이트가 아니에요. 이건 네가 공부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 단어 발음부터 좀 정확하게 찾아서 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외울 때 어떻게 외우고 있어? 써가면서 외우니? 뭐 하면서 외우니? Disguise 하고 변정하다 이렇게. 아니요. 비중은 영어로 읽는 게 5, 한글 뜻 한번 보는 게 1입니다. 5대 1이에요. 우린 영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영어로 읽어보는 게 5번, 한국어로 보는 게 1번이다. 오케이? Freedom. Freedom. 뜻은? 자유. argue. 주장하다. participate. 참여하다. retail. conduct. 아빠, 뭐, 나 지금 이거 단어 외우고 있거든? 어? 아니, 나 단어 외우고 있거든?
이거 한국어로 말하면 내가 영어로 말할 테니까 한국어로 내는 그 문제 좀 내줘. 지금. 지금? 어, 지금. 참여하다. Participate. 제공. Provide. 제공 철자는 뭐야? 어, 뭐냐면 PROVIDES. 잘하네. 응, 나 잘해 원래. 설명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진정으로 원한... 어.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응? 그 자꾸 뭐 안 된다고 응응 하지 말고 가질 수 있는이 뭘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는 너가 진정으로 어느 것이든 가질 수 있다 이런... 그거 아니라니까요. 문장을 지금 엉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미가 안 통해. 그렇게 문장을 해석해버리면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이해해. 네. 4번 왜 틀렸는지 나한테 설명해보세요. 잘 모른다고 무슨 전기 충격 맞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대답을 해야죠. 수업도 배웠잖아. 제일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뭔가 더 알게 되니까 더 비참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없어. 그런 건 세상에 없어. 그래서 나는 최대한 그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줄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지금 너무 바닥인 것 같아서 슬퍼요. 는 진짜 현실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기본기가 부족해서 이거 안 할 거야? 아니요.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너무 어린애 같은 짓이에요. 뭐 냉정한 현실은 현실인 거고 단 끝까지 욕심내야 돼. 욕심 없는 애들 성적 안 나와. 오케이? 네. 어우, 생각보다 언덕이 빡세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앞치마 한번 빼보세요. 이거 굳이 이거를 뭐 묻으니까 자급자족 조금 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따면 되네? 이거 딸까요? 이거는 네. 청량이고 네. 저건 오이고추. 여기 청량고추 많이 네. 맵나요? 아니,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아요, 선생님. 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어, 오이고추 달려있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크네. 선생님, 자, 앞치마 하게요, 저. 손님들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 남은까지 저는 두 시간이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한참 와야지. Ahead, 앞서. 다음에 Pork. 이거 왜 물어는 거야, 이거. 선빈아, 밥 먹자. 안 들리나 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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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하세요. 야, 사람 보고 뭐야가 뭐야. 싸세요. 네네네네. 뭐 드시죠. 선생님이 고추랑 땄어. 내가 땄어. 내가 씻었어. 진짜요? 그래. 그럼 내가 이걸 거짓말을 설명해. 너도 싸. 선생님 이거 드세요. 선빈아, 선생님 입이 저 갑자기? 아니요, 저 입 되게 커요. 수학 좀 많이 따라갔나? 수학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였잖아, 수학도 너 나름. 이번에 솔루션 하면서 수학 스트레스는 좀 없어졌는데요. 영어 스트레스. 왜 또 영어? 영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왜, 선생님, 진짜로. 그냥 제일 그냥 좀 힘들던
약간 단어를 외우는 거. 왜냐면 지금 그전에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몰랐잖아요, 제가. 근데 그 단어를 외우려고 하루 종일 외웠던 적도 많거든요. 계속 단어만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머리에 안 들어오더래요. 아, 당연히 그렇죠. 아니, 저도 근데 얘가 불안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나 진짜 장담하는데 너 보고 가면 나쁘지 않은 편일걸? 진짜 잘하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아니야, 너 이해력 괜찮아. 가르쳐보면. 아니, 진짜 이해력 괜찮아요. 이해력이 좋은 편이라서. 내가 조금 그때 너랑 얘기하면서 놀랐던 건 너 바른 게 얼굴 좀 먹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도 조금 알려주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 이 단어 읽을 수 있겠니? 크리터리움. 그러니까 못 읽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못 읽으면 단어가 외워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큰 문제, 듣기에서 이 단어 너무 안 들려. 그치? 그래서 발음 기호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발음 기호 모르는 친구는 생각보다 많은데 되게 직관적이야. 자, 밑에 요게 발음 기호거든. 발음 기호에 있는 A자는 전부 다 아 발음이야. 아, 그럼 크라예요. 그 다음에 I는 무조건 E 발음이야. E자가 거꾸로 뒤집힌 모양 있지? 이게 어 발음이야. 어. 발음을 알면 스펠링이 훨씬 더 편해. 쓰면서 외우는 걸 줄일 수 있어. 아, 진짜 헷갈렸는데 아까. 엄마, 나 이거 오늘 모고 풀었거든? 이거 엄마가 책정 좀 해줘. 모의고사? 응. 내가 저번에 풀었을 때가 33점이었거든. 어? 33점. 33? 어. 난 조금이라도 오르면 좋으니까 엄마가 이거 빨리 지금 책정 빨리 해줘, 빨리. 그래서 1번이 빨리 빨리 빨리. 자, 1번에 4번. 아! 내렸네. 아! 내렸네. 좀 빨리 치. 빨리. 땡이고. 3점. 2점. 6점. 몇이야? 61점이다. 61점이다. 어? 걔 61점이 어디냐, 진짜. 이거 처음 한 거야? 엄마, 나 완전 잘했다, 진짜. 배 정도 올랐네? 아, 나 진짜 대박. 자, 61점. 와, 자. 많이 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70점대로 올리는 게 목표야, 난. 스트레스 안 받고 선생님 말씀대로 잠 잘 자고. 알았지? 응. 쌤을 처음에 봤을 때 많이 무서웠는데 그래도 알고 보면 좀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시라는 거를 느꼈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나 사람인데 이것만 하기로 했잖아. 어머, 혼자 해. 크게 해. 사랑해요, 정식생. 고마워요, 티처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